라식 라섹 부작용 실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위해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한 안과 의사를 만났다. 잘 모르지만은 저보고 좀 일단 제 의견 뭐 제 개인 의견하고 제가 라섹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인터뷰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렇게 편지 날라왔어요. 저희 PD 수첩하고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나요? 뭐 8월 5일 때 안 나갔으면은 그 한다고 합니다. 잠깐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놀랍게도 이 안과 의사가 받은 공문은 대한 안과 의사회로부터 온 것이었다. 의사회 측은 PD 수첩과의 인터뷰 당시 해당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저희 공식적으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모르는데요. 뭐. 예, 네, 아니 만나지를 못했는데요. 뭐. 안과 의사에서 무슨 뭐 그 인터뷰를 갖다가 방해할 듯이 무슨 그런 사람들한테 저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취재하는 걸 갖다가 취재하지 마라 그런 걸 갖다가 저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한안과의사회가 이 의사에게 보낸 공문에는 PD 수첩과 인터뷰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가 PD 수첩과 인터뷰를 결심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제가 생각하는 뭐 제 의견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논문 책에서 논문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발표 가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요.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서 전달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의사가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환자한테는. 그가 말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전에 꼭 알려줘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대한안과의사회는 라식 수술에 대해 문제 제기해온 스벤리 박사의 입을 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스벤리 박사가 주장하는 라식의 위험성은 근거 없는 불안감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라식 수술, 정말 부작용은 염려할 필요 없는 안전하기만 한 수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먼저 라식 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만나보았습니다. 2012년 2월 라식 수술을 한 이동욱 씨는 수술 후 두 달 후부터 나타난 부작용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극도로 피했다고 한다. 그때는 이제 사람 만나면은 이제 막 사람이 막 두 개로 세 개로 겹쳐 보이니까 이제 눈을 제대로 막 못 맞추시겠고 그 피했어요 사람들을. 절망적이라서 집에만 있었고요. 종종 이동욱 씨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 초점이 맞지 않고 이렇게 번져 보인다고 한다. 형광등 수명 다 되면 깜빡깜빡한다고 그랬잖아요. 번져 보이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보였다가 다시 이제 제대로 보였다가 이제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야가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작은 물방울 같은 것이 눈앞을 가린다고도 했다. 어디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 쪽에 이렇게. 이쪽에? 네, 위쪽이랑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막 비벼도 보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거니 생각했는데 안 없어지더라고. 이동욱 씨는 라식 수술을 받았을 당시에만 해도 이런 부작용이 본인에게 닥칠 줄 몰랐다고 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집 안에 있는 것밖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었고. 너무 힘들었어. 오늘처럼 햇빛이 강한 날엔 외출을 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이동욱 씨. 눈에 보이는 사물의 형상이 또렷하지 않다 보니 조금만 걸어도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엔 한 시간마다 쉬어야 한다. 처음 라식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일상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다.
마음이 답답할 때면 나와보는 바닷가. 동욱 씨의 나이 20대 후반, 한창 나이지만 불편한 눈은 많은 제약을 만들어놨다. 저렇게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놀았죠. 저도 튜브도 타고 바다에서 타는 이제 모터보트 있잖아요. 그것도 타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제 여름이라도 이제 밖에서 이제 뭐 해수욕을 즐긴다던가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제 꺼려지더라고요. 이제 눈에 이제 이렇게 의무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눈이 더 햇빛을 보면 나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인지. 동욱 씨는 평범한 삶도 꿈도 포기했다. 수술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경찰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던 동욱 씨. 하지만 지금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포기하는 거에 대한 이제 아쉬움도 컸지만 정말 이러다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꿈은 제가 포기를 할 수 있지만 눈은 한번 잘못돼서 되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던 거죠. 이제 꿈에 대한 걱정들보다도. 많은 걸 포기했지만 동욱 씨를 더욱 무너지게 만든 건 의사의 한마디였다. 저는 지금 고통스럽고 극한 마음까지도 먹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신뢰가 안 갔죠. 정말. 지난 2000년 라식 수술을 받은 정지연 씨. 새 아이의 엄마인 지연 씨는 라식 수술 후 3년 만에 원추 각막 진단을 받았다. 원추 각막은 약해진 각막이 안구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앞부분이 돌출되는 진행성 질환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사물이 겹쳐 보인다. 그래서 지연 씨는 특수 교정 렌즈를 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렌즈도 많이 잊어버려가지고요. 이게 잘못 건드리면 톡 빠지거든요. 렌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좀 비싸겠어요? 하나에 25만원. 한쪽에. 한번 잊어버렸는데 그거 한 달도 안 돼서 또 잊어버렸어. 씻다가. 그래가지고 막 앉은 자리에서 50만원을. 지현 씨가 하루에 특수 교정 렌즈를 끼고 생활하는 시간은 8시간 미만. 눈이 아파서 오래 끼고 있을 수가 없다. 나머지는 안경을 끼고 생활하는데 이때 혹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할까 늘 불안하다고 한다. 안경을 낀 시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어디까지 가까이 와야 좀 보이시는 거예요? 잘 보이게 할 정도면 아니요. 지금은 여기서도 안 보이고 여기서도 이제는 이 정도는 와야지. 이 정도 와야지 이게 뭐예요? 네. 이것도 다? 네. 렌즈를 빼고 안경을 썼을 때 지연 씨에게 보이는 사물의 형상은 이런 모습. 지연 씨의 원추 각막증은 안경으로 교정이 어렵다. 그리고 설거지도 하려고 그러면 렌즈를 껴요. 그냥 이게 물건이 보여서 씻는 거지 정말 깨끗이 씻겼는지는 안 보이니까 아무도 몰라. 제가 신혼여행 가서도 되게 나는 앞이 안 보여서 되게 힘들어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신랑이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신랑을 이해했어요. 지연 씨는 병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수술 후 얻은 원추 각막증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 내 눈 상태가 어떻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 원추 각막이고 원추 각막이 이런 병이에요? 라고 얘기를 그때 이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아, 나 이러다 이제 실명하는구나. 나 지금 얘기하려니까 또 눈물이 날라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이런 일을 겪으니까 아, 죽음 아니면은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추 각막은 꿈도 포기하게 만들었다. 한때 뮤지컬 배우를 꿈꿨지만 불편한 눈은 꿈을 향해 달려갈 의욕조차 앗아가 버렸다. 이제 남은 바람은 새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쉽지 않을까 두렵다.
60대까지 돼서 내가 막 하드렌즈 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돼서 또 조금 더 눈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거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막내까지라도 20살까지만이라도 잘 키울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라식라섹 부작용 피해자들은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부작용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다는 것과 병원에서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인 요즘 많은 사람들이 라식라섹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 전문 안과를 찾고 있습니다. 병원에 간 사람들은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받고 있을까요?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서울의 한 유명 안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최 씨를 만났다. 그녀는 긴 고민 끝에 PD수첩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한다. 전문의 전혀 사람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누가요? 눈이라는 게 사람마다 되게 다르고 수술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상담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존재잖아요. 그 상담을 통해서 수술 결정이 되는데 전문신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한 달, 두 달을 가르쳐서 바로 투입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것조차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상담사가 환자의 수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외워요. 눈에 뭐 어떻게 생겨가지고 뭐 눈에 뭐 곡률이 어떻고 이러면 수술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결론은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라섹을 해야 합니다 이거였어요 결국. 어떠한 경우라도 결론이 항상 라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환자의 눈 상태가 아닌 상담사가 교육받은 매뉴얼에 따라 수술의 종류가 종종 결정된다는 것. 이게 영업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회사 쪽에서 이윤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담팀에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냥 건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라 그냥 회사예요. 제가 느꼈던 건 병원이 아니에요. 차트 뽑아서 그냥 이 범위 안에 들면 수술이 가능하니까 수술해라 이거고 수술 정해지면은 그냥 하고 또 설명해주고 그것이에요 진짜. 놀라운 효과와 첨단 장비를 내세우는 라식 전문 안과들. 당일 수술이 가능하다는 병원도 적지 않다. 단 한 번의 수술로 1.0의 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시력 교정술. 실체는 어떤 모습일까? 방학의 휴가철까지 맞아 더욱 붐비는 서울 강남 일대의 라식 전문 안과. 라식은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 앞부분을 분리, 절편을 만들어 젖힌 후 각막 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을 교정하는 방식. 반면 라섹은 각막 상피를 절개해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각막을 절개하는 수술이지만 대중들에겐 쉽고 간단한 수술로 알려져 있다. 병원에서 주로 언급하는 부작용은 단 두 가지. 보통 라식이나 라섹 부작용이라고 하면 뭐 건조증이나 빗번짐 이 정도. 수술하고 나면 초반에는 빗번짐이랑 야간에 빗번짐이랑 건조증이 제일 많이 불편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좀 불편한데 점점 줄어들어서 회복은 되실 거예요. 게다가 빗번짐과 안구 건조가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될 거라 안심시키는 병원이 많다. 그럼 동공이 커서 이렇게 빗번짐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할 수 있는데 그거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아, 걱정 안 해도 돼요. 저희가 오일 수술 해줄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그거랑 뭐 이렇게 아까 뭐 뭐죠? 안구 건조증 이런 거 걱정. 6개월 내내 심해졌다가 지금 다 들어 돌아와요. 지금에는 건조증이 없어지지 않아요.
분들 뭐 생활하는데 이렇게 막 그냥 그 정도는 아니고 야근 운전 막 많이 하고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진 않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면 이번 달 안으로 마음을 결정하면 네. 받을까 하는데 제가 이번 달 안에 하시게 되면 10만 원 해드릴게요. 큰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을 믿고 검사 당일 수술을 했던 박 씨는 심한 안구 건조와 빗번짐 현상으로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박 씨는 부작용의 원인을 허술한 검사 과정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사를 시작한 건 10시 반이었고요. 네. 그 수술을 한 건 11시 40분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네. 검사를 시작한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낮밤에 따라 편차가 큰 사람의 동공 크기. 시력 교정술을 실시하기 전에는 꼭 체크해야 하는 항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박 씨가 수술을 받은 병원에선 낮에 동공 크기만 측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수술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또 발견했다고 한다. 본인의 눈을 수술한 의사가 한 명이 아니었던 것. 진료는 이분한테 받았고요. 예. 수술은 이분한테 받았고, 예. 재수술은 이분한테 받았습니다. 예. 재수술 중에는 더 황당한 일도 겪었다고 한다. 재수술을 할 때 제가 그 처음에 재수술한 기계에 누워서 라식을 했기 때문에 각막을 연 상태에서 기계가 수술을 진행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있는 거예요. 그 수술을 왜 진행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뻑이 났다는 겁니다. 아, 기계에 뻑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의사, 수술하는 의사가 각막을 다시 덮고 임시 방편으로 이제 렌즈를 낀 상태에서 대기를 시켰습니다. 다른 분이 수술하고 있는 기계 옆에 가서 대기한 다음에 그분이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누워서 다시 렌즈를 빼고 각막을 다시 젖히고 수술을 받았죠. 그렇게 눈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심한 빗번짐 때문에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야간에도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면 빗번짐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정지된 차들이 빛 폭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빛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보일 때도 있어요. 만일 선글라스가 없다면 박 씨의 눈에 보이는 야간의 불빛은 이런 모습.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걸까? 한 안과 의사는 이것이 안과의 과열 경쟁과 지나친 상업화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투자를 너무 많이 했거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무리해서도 수술들을 응당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에 그럼 그 돈이 임대료 그것도 대충 그 알아볼 수 있지. 그러면 그 돈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다 돈이 안 들어. 그러니 그거 해가지고 여기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숫자가 나올 거야. 그 숫자를 못하면 자선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해서 이건 망하는 거야. 파산이라고 개인으로 사형 선고란 말이야. 박 씨처럼 검사 당일 바로 라섹 수술을 받았던 김명희 씨. 퍽퍽한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눈이 본드 붙인 것 같이 이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김 씨가 직접 겪어본 안구 건조는 조금 뻑뻑할 거라던 병원의 설명과는 달랐다. 딱 한 개월이 된 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는데 이게 뻑뻑하면서 따끔한 거예요. 네, 그 이제 각막이 찢어진 거예요. 계속된 안구 건조 이후 찾아온 각막 파열. 이건 좀 낫을 때예요. 하마터면 실명 위기에 처할 뻔했다.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한 달간 실명되면 어떻게 되나? 그 공포, 실명의 공포. 근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밤에 본이 자고 있는데 두세 시쯤 돼가고 저희 집은 주택인데 번개 충동이 꽝 친 거예요. 놀라고 떴어요. 그때 또 다쳤어요.
그 어떻게 됐어? 병원 갔죠 또. 또 찢었어? 아파요. 예. 그래서 A거하고 다음이 전해질이 없잖아요. 그 어떤 때는 약이 없을 때는 그런 적도 있어요. 더듬어서 내집이니까 위치도 알잖아요. 눈을 감고 쭉 타고 복도를 해서 더듬어서 화장실에 가서 눈을 감은 채로 물을 틀어서 그 물로 적셔서 뜨고 그런 적도 많아요. 약이 떨어지면 아침에는 그렇게 극도로 조심을 해요. 이런 거 설명을 안 했던 거예요? 아, 없었어요.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설명할 수 있는 수술 안 했죠. 안경 쓰는 방법도 있고 안경 쓴다고 못 살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해서 그렇지. 일본에 최초로 라식을 도입했던 시미즈 키미야 교수는 라식 후 나타난 안구 건조는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드라이아이 때 나이나카노 메디슨이 필요했던 사람이 수술하는 18% 밖에 없었더니 레식을 했다 또 5년 후에 78%의 사람이 필요했다. 5년간 기준도 의각했다 데이터였어요. それは5年経っても変わらず、いつまでも治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일본소비자청은라식수술을받은사람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했다수술로인해발생하는부작용증상을집계한것이다설문결과수술후불편함이없다고말한사람은 56.8% 반면시력과관련한문제외에도안구건조등의불편함을호소한사람은 43% 에이른다는충격적인결과를발표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혹시이같은실태를집계하고있을까네그거를저희쪽에서저희는이제 POD 그분류가안돼있고저희가네지금조사안해서자료가없는거고요그그분류를소비자한테정보를준다는측면에서해줄수는없는거고요아까몇달걸려서하는거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제가몇달걸려서하는거다네근데그걸자꾸얘기를하시면어떡해요국민의건강을책임지는보건복지부시력교정술이후나타난부작용현황을집계한자료가있는지정식으로인터뷰를요청했다하지만담당자는나타나지않았다예안전상의문제가있으면이그보건의연구원이라는곳에서안전성에대한뭐검토도하고그리고권고도하고이렇게하지않습니까예그런것들이그들이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절대그런실태나이런것들을가지고있지는않은걸로알고있어요예대한안과의사회에선시력교정술부작용실태를파악하고있을까체계적으로이제무슨어디다보고를해야되거나그럴의무가없기때문에그런데이터를모을수없는건맞습니다그런데기계가좋아지고의사들의경험도많이늘어나고있으면서부작용률은현저하게지금줄어서뭐올해작년에부작용이부작용률이얼마였을까그거를알고는싶은데현실적으로는그걸알재주가없습니다연간15만명이상의시력교정술을받는대한민국하지만시력교정술이후를관리하는시스템은부재중이다라식라섹수술이안전하다는전제하에부작용에대한적극적인조사와위험성에대한경고가없는것의료계와정부의이런자세가사람들이라식라섹수술을미용으로가볍게생각하고수술을결정하게만드는큰원인이되고있었습니다여기라식라섹수술후부작용또는불만족한결과를얻은사람들이있습니다그들이수술받았던병원에자신들의문제를제기했을때수술전병원이고객에게보여주었던친절한모습그대로일까요수술구해문제를취재했습니다올해28살이상기씨가아침에눈을뜨자마자가장먼저하는일은특수교정렌즈를소독하는일이다이상기씨는지난2006년시력교정을위해라식수술을받았다하지만이상기씨는현재특수교정렌즈는물론안경까지써야만일상생활이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라식 하고 나서는 더 허골 떼려다가 허골 붙인 게 있죠. 옛날에 렌즈를 아껴도 의사생활 가능했어요. 근데 렌즈 아끼면 이제 의사생활이 불가능. 상기 씨의 병명은 원추각막증. 특수교정 렌즈를 빼고 나면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지조차 알아보기 힘들다. 진료 기록지 보입니다. 이 밑으로는 지금 안 보이세요? 오른쪽 부분은? 네, 형태를 글자는 보이는데 정확하게 알아보기 힘들어요.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 중이지만 시력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한다. 상기 씨는 더 나이 먹으면 하라며 부모님이 말렸던 수술을 마음대로 받은 것이 후회스럽다. 병원과의 소송을 준비하며 의사가 미성년이던 자신을 수술하려면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보호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거나 그냥 돌려보냈거나 제가 수술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수술을 굳이 했지? 눈에 이상을 느끼고 수술 당시 기록을 받으러 간 날 의사로부터 한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도 듣게 됐다. 저도 사실은 이 원추각막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송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송사로 가게 되면 서로 복잡한 문제가 많거든요. 잘 생각해보시고 이런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전에 안 보여드렸는데요. 환자분이 수술하기 전에 눈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혹시 안 좋을 수 있다, 내가 수술 꼭 해야 되느냐 하니까 환자분도 그래도 나는 꼭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받은 특별치약서도 하나 있습니다. 라식 수술 당시 심하게 떨렸던 이상기 씨의 눈. 동공이 많이 떨린다고 했어요, 저보고. 동공이 많이 떨려서 이거 좀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당시에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지만 특별 서약서에는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상기 씨는 이 서약서를 보며 당시 받지 말아야 할 수술을 무리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한다. PD수첩 제작진이 해당 병원의 의사를 만났다. 당시 미성년이었던 상기 씨를 부모의 동의 없이 수술한 경위를 물었다. 미성년 거 아닌데. 미성년자 맞습니다. 미성년자인데 라식 수술하면 불법이다.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수술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쌍꺼풀 수술은 쌍꺼풀 수술하는 것도 고등학생들 다 하잖아요. 중학생도 하고. 여기서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 장담이 있을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의사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이 받은 특별 서약서와는 달리 부모의 동의서에 대해선 큰 의미를 두지 않아 보였다. 그는 수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확신했다. 다만 이미 이 씨와의 분쟁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다며 소송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가 잘못함이 있다면 법적으로 내 병원도 들어가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만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죠. 이미 다리를 넘어섰단 말이야. 소송 준비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은 이상기 씨. 그는 원추각막 증상이 라식 수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 전 사인한 특별 서약서 때문에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 이그 라식 수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부작용이나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기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사인했다라고 해도 여기 대해서 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잠시 안도하는 이 씨. 하지만 승소하려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6년 전에 라식 수술이 원인이 됐다라는 거를 네. 확인을 시키기가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뭐 소송을 만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전문적인 뭐 그 안과 협회라든가 의사 협회를 통해서 네. 이런 그 원추각막 증세가 발생한 어떤 그 뭐 실례가 있는지. 결국 상기 씨의 생각대로 원추각막이 라식 수술 때문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선 다른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의사들이 같은 의사 입장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기가 힘들 거예요.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제가 소송에도 이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는 특히 시력 교정술 부작용의 경우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한다. 일단 그 의료 과오라는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라식 수술에 있어서의 장애 평가가 대부분은 단순히 시력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원추각막이 되거나 각막염이 오거나 이 콘트라스트에 문제가 있거나 할 경우에 다른 평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 속에서는 라식 수술 후 문제를 느끼더라도 쉽게 호소할 만한 곳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희선 씨는 병원에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했다고 한다. 올 1월 라식 수술을 받은 희선 씨. 눈앞에 실 같은 물체가 보인다고 했다. 여기는 없는데 네. 여기 생긴 거죠? 네. 수술 전에는 없던 난시도 생겼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한다. 난시가 좀 있네요 이러는 거요. 그냥 이거 안경 처방해줄 테니까 안경 쓰세요 이러고는 이 정도면 솔직히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불편 없어요 이러면서. 수술 5개월 만에 안경을 다시 쓰게 된 것도 모자라 수술한 병원을 찾았다가 인격을 모욕하는 황당한 얘기까지 들었다고 했다. 솔직히 환자 입장에서 너무 걱정되잖아요. 특히 없던 난시가 생겼는데. 그래서 혹시 더 나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울증 있으세요 혹시? 정말 이 정도면은 그냥 보통 사람은 느끼지도 않는다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혹시 우울증 먹어요?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라섹 수술 후 무려 세 차례의 각막 파열로 실명 위기에 처했던 김 씨. 자신의 안구 건조증에 대한 경험을 병원 홈페이지 후기 게시판에 올렸다. 근데 저도 어느 병원이 좋은가 고를 때 수술 후기 보고 골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수술 후기를 제대로 올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린 김 씨의 글은 자꾸만 삭제됐다. 그래서 김 씨는 그때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에 본인이 겪은 일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글이 다시 올라가니까 그때서부터는 직원들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기를 기가 막히게 환상적인 후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글이 계속 도배가 되잖아요. 계속 도배를 하면은 내가 올린 거는 저 뒤에 막 다섯 쪽, 여섯 쪽 뒤로 넘어가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맨 앞에 쪽만 보게 되는 있죠, 누가. 그러던 어느 날, 김명희 씨의 집으로 서류 한 통이 발송됐다. 병원 측이 보낸 내용 증명이었다. 후기 게시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 내용 증명은 두 차례에 걸쳐 도착했고 화가 난 김 씨는 매번 답변서를 써서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는 강남 경찰서에서 소환 통보가 온 거예요. 명예훼손죄로 아주 직업을 하는 변호사가 대들고 하면은 그거는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저도 남는 거 없이.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회의를 하고 그만하자. 김 씨는 결국 본인이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수술한 병원 측으로부터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 못 받고 두 손을 들었다. 김 씨는 이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본인만이 아닐 거라 확신하고 있다. 라섹을 전문으로 하는 안과 대부분은 수술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불만족스러웠거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글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수술이 잘 되어 기쁘다, 고맙다는 내용 일색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한 병원 홍보 대행업체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우리 병원에 음해성 글이라든가 하면 저희한테 연락하고 내일 신고하고 신고조치하고 다 이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글을 내리죠. 아니면 저희가 아이디 부여하는 아이디를 써서 그 글이 뒤로 밀려나게끔 한다든가. 홍보 대행 업체 또는 일부 병원에선 내부 직원들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수술 체험 후기를 조작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홍보 업체에서도
돈만 내면 좋은 후기만 올라가도록 관리해준다고 했다. 매일 이제 오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요. 새벽에 올랐던 만약에 악성 댓글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죠. 일단 좋은 글만 위시급 하는 거고요.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까지. 답변도 이제 그 사장님께서 예. 답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주시면 그걸 토대로 저희가 올려드려서. 이 같은 후기 관리가 과연 정당할까? 홍보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그 전형적인 그 불법입니다. 통상적으로 허위 광고, 과대 광고일 때는 면허정지 1개월, 허위 광고일 때는 면허정지 2개월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지금의 의료 현실과 의료 분쟁에 대한 법률 체계 속에서 라식라섹 부작용을 입증하고 그것에 대해 보상받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더욱이 일부 병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서는 고객들을 철저히 입막음하거나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라식 라섹 중에서도 특히 라식 수술은 국내에 지난 88년부터 시행해온 대표적인 시력 교정술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독일, 일본의 의료계는 라식의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일면서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계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업계 추산 현재까지 국내 시력 교정술 인구 100만 명. 우리나라 의사들은 라식 수술에 대해 안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라식, 라섹은 이제 비교해서 구분을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맨 처음에 수술 후에 바로 효과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 최종적인 그 근시의 퇴행 정도가 약 10% 미만이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는 계속 아직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88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할 뿐 아니라 하는 사람 숫자도 늘어나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 걸 봐서는 역사적으로 뭐 안전한 수술이라는 건 증명이 됐다고 보고요. 하지만 최근 라식 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 의사의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레이저는 한 번 슈팅하면 모든 조건이 다 바뀌어요. 사람 눈에 쓰기 전에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서 영점 조정을 해야 돼. 그래서 한 시간에 한두 명밖에는 사실 못하는데 요즘에는 과당 경쟁이 되고 아까 레이저 같은 걸 다해서 쉽게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경쟁이 되니까 뭐 호텔처럼 차려놓고 광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술을 많이 못하면 파산할 걱정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아놓고 수술들을 하더라. 이게 아주 위험한 일이다. PD수첩은 이 의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그리고 그간 라식 수술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혀온 한국계 독일 의사 스벤 리. PD수첩은 라식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스벤 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런데 어렵게 만난 스벤 리에게서 우리는 놀라운 증언을 듣게 됐다. 제가 라섹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인터뷰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렇게 편지가 날라왔어요. 거기 뭐 저희 PD수첩하고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나요? 네, 저기 뭐 일단 MBC PD수첩에서 뭐 8월 5일 이때 안 나갔으면은 그 한다고 합니다. 잠깐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피디수첩과 인터뷰를 할 경우 스벤리 본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한안과의사회로부터 온 공문이었다. 앞서 피디수첩은 대한안과의사회장을 만났을 때 라식에 대해 비판적인 전문가를 만날 수 없다며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물어볼게요. 정말 스벤이나 한테 저희 피디수첩 인터뷰하지 말라고 뭐 전화하거나 그런 그래서 저희가 못 만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저희 공식적으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모르는데요. 뭐. 네, 아니 만나지를 못했는데요. 뭐.
아니 뭐 전화를 통해서 공문이나 아니면 팩스나 아니면 이메일 통해서 안과 의사회에서 그건 뭐 기록을 뒤져보신 말 거예요 진짜로. 아니 없습니다 전혀. 당시 김 회장은 스벤 리에 대해 그가 한국에서 라식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다. 스벤 리 같은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입장이 뭡니까 지금 이성. 아, 스벤리 그분은 독일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겉으로 보면 한국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가 아니고 면허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을까. 스벤리는 한국계 독일인으로 독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유럽 미국 백내장 굴절학회 논문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의사로서 PD 수첩과 인터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가 라식 수술과 관련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심각한 일이 일단 그 각막을 잘라가지고 이 두꺼움 만들잖아요. 그 두꺼움 올릴 때는 이게 이 두꺼움은 그냥 그 붙으면 되는데요. 평소 안 붙으세요. 안 붙으니까는 그래도 아마 뭐 일반 각막보다는 약해지고요. 약해지면서도 제자리에 잘 안 가고요. 휘어질 수도 있고요. 나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요. 이게 되면 라식 이 두꺼움 때문에 제일 많이 부작용 오거든요. 아니 부작용은 원래 뭐 6개월부터 생길 수도 있고요. 하자마자부터는 있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좀 줄여드려요. 좀 막 있다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근데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똑같이 나타나는 사람 많으세요. 한 20, 30분까지는 빛번짐이나 건조증이나 이거는 10년 되더라도 똑같이 있으세요. 라식의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스벤 리만의 주장은 아니다. 미국 FDA에서 공시한 라식 체크리스트. 라식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작용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또한 동공이 큰 사람의 경우 수술 후 야간 빛번짐 등의 현상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The failure rate, if you actually calculate a failure rate based on FDA data, and you can see it from the charts I sent to CNN, the failure rate is over 50%. That includes taking into account that only 60% can get rid of their glasses and contact lenses, 18% or more suffer from glare halo, dry eyes, and similar problems. 히미즈 키미야 교수가 라식 수술 집도를 중단한 가장 큰 이유 역시 라식 수술의 합병증 때문이라고 한다. 라식의 수술 합병증은 굉장히 힘들어요. 간단히 나오지 않은 합병증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나오는 합병증은 좋은데 나오지 않은 합병증이 많아요. 수술도 사회수술을 해도 나오라는 합병증이 많고 라식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 안과학회는 시력 교정 수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꼭 필요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수술하도록 권하고 있다. 교정 가능한 시력의 기준을 정하고 수술 전 반드시 수술 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도 적시하고 있다. 독일 안과학회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아직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무분별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보건당국.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다. 그분은 시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죠. 누구나 다 논문 책에서 논문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발표 가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요. 하고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서 전달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의사가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환자한테는요. 눈수술이라는 건 이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빨리 돼서 빨리 잘 보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라섹이든 라식이든 그래도 부작용을 양쪽 알아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환자한테는 이게 그래도 이 선택은 환자한테 줘야 될 거예요. 줘야 됩니다. 독일에서 라식 혹은 라섹 수술을 받을 때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술 받을 사람과 의사 모두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느꼈던 것은 라식 라섹 수술 부작용 그 자체보다 그것을 고민하고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면서 100% 안전한 수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은 의료계와 정부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피드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